남자들 현타 존나 왔겠죠. 위냄프. 예, 참 추억이네요. 지금 MP3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트리밍화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존나 맛있다고. 먹으면 진짜 중독돼 버린다고. 개 맛있다고. 이게? 저거 리얼 개 맛있음. 바이럴 아님. 나는 그러니까 이 댓글이랑 저도 똑같이 생각해. 저런 류는 햇맛 나서 별로다고. 저것도 햇맛 난다고. 약간 좀 나는 이게 그 통삼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팔고 이런 거. 그 약간 오리 훈제 그 느낌 뭔지 알죠? 예. 햇맛 나는 거. 난 별로. 불호. 사람 이름이 어떻게 집간부. 할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진짜 집간부. 나 이제 자료 못 봤으면 진짜로. 예, 그드립 7번. 사람 이름이 어떻게 집간부라고. 집시가 있어? 일제강점기 때 철도 공무원으로 한국에 파견온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귀화한 집시. 집간부. 신기하노. 격투를 철권으로 배운 새끼? 오. 이러다가 쳐맞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니 맞서 싸워야지 왜 도망다니노? 빨간 트렁크는? 이거 UFC 뭐 좆밥 대전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싸워? 아니 무슨 뭐 우리 저 중학교 때 애들이랑 막 야인시대 막 싸우면서 그 장난치는 것 같이 싸우네. 아, 잘 싸워요? 잘하는 놈이야? 실제로 저러다가 체력 다 빠져서 힘들어한다고? 존나 세서 깝싸는 거라고 진짜로? 아 그래요? 오, 이건 신박했다. 이야, 지린다. 존나 쳐맞네. 지랄을 하네. 이러다 카프킥 쳐맞고 뭐하 너? 뜰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와, 나름 한방 한방 있네. 오, 벽 밟고 슈퍼맨 펀치까지. 우와, 이거 많이 쓰네.
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얼굴 발로 밟아버리네. 미쳤다. 우와. 야 묵직하게 로우킥 한방 주고 바로 하이킥으로 응수. 야무지다. 지리네. 초등이 좀 정신사납긴 하다. 예. 헬리오시티를 23억 영끌에서 산 사람의 글. 23억 넘지는 않지만 거의 2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헬리오시티의 시티에 영끌에서 들어왔습니다. 당시 기존 세입자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었고 12억 정도였던지라 악착같이 모은 돈 7억에다가 추가금 4.5억 정도만. 이태원 이슈 다 하셨나요? 이제 들어와서 못 봤는데. 안 봐요. 아, 그 이태원 이슈는 안 보겠습니다. 예, 국가 또 저기 그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4.5억만 어떻게든 마련하면 매매할 수 있어서 들어왔다. 기보증금 12억, 제 돈 7억, 대출 4.5억 이렇게 껴가지고 연끌해갖고 5억 구하려고 구명권 할 거 없이 마통부터 신용까지 대출이란 대출 다 땡겨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집값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호가도 19억까지 내려갔고 전세가도 10억 매물도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은 기존 금리 올라가니 바로바로 반영되더라고요. 한 달에 실수령 550 정도 됩니다. 이자만 300 가까이 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쥐고 있든지 아니면 갔다가 저기 던지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이자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사니까. 근데 이럴 때 솔직히 할 수 있는 말은 세 글자인 것 같아요. 예, 누칼 협이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지금이라도 던질까요? 들어갈 때 취득세랑 중개료 등등 하면 8천만이나 내고 들어갔는데 20억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나 가파르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보면서 지금 아니면 마지막 사다리를 놓친다고 계속 호도하고요. 크나큰 실수였다는 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실 뭐 돈 버는데 최고는 진짜 예? 그죠? 그 뭐 먼 주 위에 저 건물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부동산이 최고의 어떤 그 재테크 수단이고 또 그걸로 이제 벼락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워낙 많았었고 워낙 좀 안전자산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에 들어가셨는데 진짜 이렇게 부동산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 남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때 들어갔는데 왜 나만 씨발 이렇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하면서 진짜 그죠? 예. 족 같긴 할 거예요 이분도. 영끌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정말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알토란처럼 모아놓은 그 7억 갖다가 5억 붙이고 뭐해가 뭐해가지고 이자 좆빠지게 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자는 거기다가 공중분해된 돈 아닙니까? 야, 원래 갭 투자는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7년 동안 계속 상승하다 보니 망각했었나 봅니다. 하락장이 생소한 2030 영끌들은 패닉 갭 잠기고 있고요. 예전에는 꽃이다 맛동산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딱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고생하기 싫어서 한 거예요. 500벌면 솔직히 솔찬히 잘 버는 편이고. 그죠?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 정말 고생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자기 하는 일에 크게 어떤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어떻게든지 기를 써서라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또라서 해서라도 그러니까 좀 인생을 어떻게든지 좀 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자꾸 막 눅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삶이 참 팍팍해.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뭐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언제 한번 기회는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존나게 떨어져 버리니까 현타 안 오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집 없는 애들이 집 있는 사람 고민해주는 회자 방송. 서든어택 근황. 서든어택이 개발진들 참 일마들 일 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서든어택이 어떤 게임입니까? 대한민국의 FPS 게임의 어떤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때 참 우리 추억을 풍미했던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 내놨다가 에? 그 대차게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1으로 회귀해가지고 참 옛날에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습니다. 서든어택이. 그때 맵이 진짜 몇개 없었는데 그때 소콤 일주일 뽑으면은 그냥 게임 미친 듯이 눈에 막 진짜 충혈될 때까지 소콤 갔다가 하면서 추방당하면서까지 그 재미 뽕 뽑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요 참 뭐랄까 유저들이 그리고 또 캐시지를 많이 해주나 봐요 스킨 뽑고 총 뽑고 이런 거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서든이 페이 투 윈인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제를 하면은 좀더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옛날처럼 그런 그뭐그백그 저기 자켓에다가 이렇게 그 표시 들어간 거 예. 검은색으로 이렇게 뭐 얼룩말 느낌 나는 그옷 그거 입고 해도 그런가요? 돈 쓰면 유리해요? 달리기 빨라집니까? 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FPS 게임은 결제한 사람이 좀더 유리해지는 그런 뭐 달리기가 조금 빨라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압 속도가 빨라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그런 게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거르고 본다는 느낌이고 아예 그냥 그 외국 게이머들은 인정 자체를 안 하거든요. 게임으로 안 보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진짜 페이투인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영업은 진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수리남의 황정민 지금 예? 넷플릭스 대박 났잖아요. 황정민, 하정우 이렇게 섭외를 해갖고 캐릭터 만들고 이거 결제 무지하게 하겠네요. 한번 결제해 놓으면 영원히 소유되는 거죠. 때는 2022년 가을.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오던 국민 슈팅 게임 서든어택이 성행하고 있어.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서든어택을 플레이하고 있어. 기간제라고요? 헐. 코트 F 순덕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 20만 원 질러야 연구제가 된다고? 어느샌가 서든 장인이 되어 있던 나를 이길 상대는 주변에 더 이상 없어. 그러던 중 넥슨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네, 서든이요. 하정우 캐릭터를 네. 제작하고 싶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연락은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그를 넥슨에서 다시 만날 줄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든남.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은 웬일이야? 내가 최근에 널 보고 있으려니까 냄새가 막 진동을 해. 맨날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니,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쉬면서 취미생활 하는 거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여기 서든어택 녹음실에 무슨 일로 왔어? 왜긴 왜요? 돈 벌러 왔지. 그래서
파이어 인 더 홀! 써던 좀 할 줄 아나? 아니, 내 형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아, 웬만해야 대답을 하지. 그럼 어디 실력 좀 보자. 야, 너부터 해봐. 내가 딱 보면 알거든, 진짜인지 아닌지. 형,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사람 의심하는 거 병적이세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한번 제가 먼저 돌격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깜빡이도 키지 말고 한번 달려보자고. 나한테 지금 임무를 준다고? 이거 참 재밌어지겠는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이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내가 있는 곳까지 직접 마주까지 나와주시고. 저 캐릭터까지 쓴다고? 적군인가요? 아니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 팀은 다들 어디 간 거야? 돈 더 받았겠다. 뻔뻔해. 이렇게 쉽게 잡힐 거면서 왜 자꾸 얼쩡거리는 건지. 정청까지 써버린. 얘네 다 들어와! 들어와! 내가 이거 다 잡고 있는데 보너스 같은 거 없냐? 지원 사격을 부탁해. 이번엔 엄마 해줄 거지? 부탁한다! 이번에 안 한다니까요. 아니 나도 적당히 위험했어야지. 한두 번 겪어봐. 아니 자꾸 왜 이러실까? 마귀가 단단히 씌었네. 수류탄 붙여! 와 완전 나이스샷. 응? 왜 말도 없이 나를 쏜 거야? 저한테 죽었다고 하내시는 건강에 해로워요.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 스타일이네. 아, 오늘 겁나 은혜스러운 날인가? 이렇게 녹음도 하고 서든러들을 위해 이벤트 선물도 준비하고. 서든러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알아서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10월 27일에 출시되는 저희 캐릭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서든러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오그라든다 그러는데 배우분들 게임에서 많이 쓰긴 해. 모바일 게임 뭐 이름 모르는 RPG 게임들에 막 갑자기 무슨 어? 대한민국 연기 대부 막 최민식 아저씨 막 나와가지고 막 이순신 마냥 비스무리하게 연기하면서 어? 돌격하라! 이러면서 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숙제고 용돈벌이하고 너무 좀 낚해치는 것 같고 아마 어마어마한 또 돈을 이렇게 받았겠지 광고 비용으로. 그러니까 서든 진짜 잘 나가네. 이거 어떻게 했을까? 서든 요즘 무기 장사 달달하다고. 공방 양민들도 현금 20만 원 정도 하는 주무기는 다 끼고 있다고. 헤이, 진짜요? 그 정도로 야, 이 몇십만 원을 태우면서 서든을 할 가치가 있다고요? 이게 지려? 뭔데? 처음엔 행운을 시험하지. 다음엔 운명을 시험하고 마지막엔 실력을 시험. 손을 빌릴 차례인가? 그래봤자 바두. 그래도 바두. 야 이거 실례합니다. 이병 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 광고 한 게임이야? 와 한 게임 언제적 한 게임이냐. 그래도 그 한 게임이 보드게임으로 살아남고 있네.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연명이란 표현이 안 맞지.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은 세상에 올인의 이병헌, 신의 한수의 정우성, 타짜의 조승우 세 명을 섭외해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혀가지고 광고 영상을 찍는다고? 저도 이 판에 껴볼까 하는데. 야, 할 수 있는 거냐? 어젯밤에 좋은 꿈들은 꾸셨나? 야, 아니 타짜 2에도 안 나왔는데 맞지? 야, 조승환 씨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저기 곤조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이 광고는 이게 진짜 이게 좀 자본주의는 못 참지. 이거 얼마 뭐 광고 그 개런티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가볼까요?
누가 인생을 나가리라고 했을까요? 어휴, 속 좀 쓰리시겠어. 이분들도 연기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 대박이다. 타짜 2에도 이렇게 그 한사코 거절했던 그 고은이랑 같이 맞잖아. 어? 타짜 1 이후로는 아예 그냥 고은이 캐릭터 자체에 그냥 관심도 신경도 안 쓰잖아. 조승환 씨는 왜냐면은 이제 자기 앞으로 연기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를 한단 말이지. 워낙 잘 됐다 보니까 레전드이고. 근데 진짜 와, 타짜 2에도 안 나왔었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고니 비스무리한 캐릭터로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들도 영광이었겠네. 지리네. 여전들 하시구만. 종목은 뭘로 하실까? 볼까? 아니면 봐도? 첫타로 할까? 준비는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게임 할까? 이야, 레전드도 한 게임 돌았노. 이야, 레전드 조합이다. 난 서든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었어. 왜냐면은 배그 유행할 때 그 뭐 저기 해보겠다고 이제 또 배틀로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한 거 보니까 좀 되게 애매하게 또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서든어택이 마지막에 또 했을 때가 배그가 질려가고 서든어택에 배틀로얄 장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몇 판 해본 게 다야. 그래픽 못 바꿔. 그 케케묵은 옛날 그 소스 그 그래픽 저기 갔다가 코드형 데센푸드 모바일 나온 거함. 그 그래픽 엔진 갔다가 그 옛날 그 케케묵은 그래픽 엔진 갔다가 지금까지 써먹고 있으니까 FHD는 되냐? 카스는 그래도 그래픽 엔진 계속 바꿨잖아. 소스2 엔진으로 해가지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글로벌 오펜시브 뭐 그래픽이 막 그렇게 뭐 구리다곤 할 수 없어. 그 그래픽도 어쨌건 소스 엔진2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FPS 게임이 지금 1위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게 적인데. 아니 카스 부심 부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나도 랭게임 뛴 지 굉장히 오래됐고 봐봐 하루에 90만 명이에. 서든 이런 거, 배그 이런 거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지. 하루에 동접자가 90만 명이 넘게 한다니까. 진짜 무슨 리그 있고 받아와서 오고 뭐 리그 있고 대회 있고 막 이래버리면은 백몇십만 명 걍 들어와. 아직까지도 스팀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인데 FPS 게임으로서는 북미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둘 다 거르잖아.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위상, 로스트 아크가 그래도 동접자가 20만 달이 넘네. 콜옵은 이제 슬슬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그 볼까? 배그 지금 배그는 이제 에이펙스 레전드랑 계속 싸우고 있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근데 아직까진 그래도 에이펙스 레전드보다는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 그런 의미로다가 내가 지금 똥이 너무 마렵거든요. 똥이 너무 마려우니까 예, 이거 잠깐 보고 계세요. 아, 똥 너무 마렵다. 어우, 죽겠다 아주 그냥. 아, 모르겠어. 이렇게 설사를 하지? 아, 미안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 설사를 하냐. 아, 미치겠네. 좋았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 주영이 자고 있어서 금방 갔다 왔어요. 몇 개 더 하죠? 뮤비 한 곡만 더 듣자. 안 돼, 나중에.
잠깐 자리 비울 때만 앞으로 틀게요. 2023년부터 안전이 없어지는 것들. 호주 어? 어제 키위 머리 효자 손으로 연다하는 거 본 사람. 판매 가능한 시간. 유통기한. 이거 2023년부터 유통기한 없어지고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이게 뭔 말이야? 유통기한이 사라진다는 게 좀 더 길어진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지. 이게 우리가 나는 원래 안 믿어요 유통기한 자체를. 왜냐면 유통기한에 너무 매몰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 유통기한 하루 지났잖아 하면서 개 난리 호들갑 떴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그죠? 유통기한 뭐 솔직히 우유 하루 이틀 지나갖고 먹어도 오히려 좋아 숙성돼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먹거든요. 유통기한 지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좋아 닥쳐 이렇게 하고 저는 우유 벌컥벌컥 마시는 상남자라서 그런지 일주일까지는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일주일 좀 에반가? 아무튼 예, 그래서 설사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예. 이제 바뀐대요. 2024년부터 그리고 일회용 이제 그 비닐봉다리 그리고 카페에서 소비되는 이 플라스틱 이 근데 진짜 이거는 잘한 것 같아. 이거 지구가 이것 때문에 존나 아픈 것 같아. 이 새끼는 좀 배제하더라도 이 두 새끼들 때문에 지구가 존나 아파요. 그래도 생수업계에서는 요거를 그래도 겉표지 이렇게 뭐 아이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예 뺀대요. 빼고 그냥 이 플라스틱 그냥 땅바닥에 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썩어서 없어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대. 예, 빨대 있죠. 뭐 스타벅스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종이 빨대. 예. 맞아. 라벨 없는 게 편해. 그리고 뭔가 좀 성격에 문제 있는 새끼들은 항상 그 라벨을 갖다가 손톱으로 막 찍찍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돌 이렇게 말아갖고 빼고 막 그거 갖다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다가 던지고 이지랄하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요. 맞죠? 무라벨은 진짜 잘한 것 같고 그런 소재로 만든 거 좋고. 근데 이제 카페에서 만드는 이제 이게 진짜 지구 존나 아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커피에 환장한 나라잖아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커피 한 잔 아메리칸 한 잔씩 때려줘야 되는 또 그게 또 현대인들의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카페 가가지고 한 잔 무조건 때리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샀어요. 텀블러 하나 사가지고 바이크에다가 이제 물 그 텀블러 이렇게 받침대 그거 달아놔가지고 저도 이제 어디 카페 가고 그러면은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닐라고요. 예, 이건 진짜 환경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일회용 나무젓가락 제공 금지. 라면과 도시락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의점에서 이런 걸 할 땐 제외하고. 배달업계는 어떡하죠? 배달업계는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환경오염이 된다고? 왜지? 나무젓가락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묻어있는 어떤 그런 음식물들이 종이 빨대는 재활용품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는 이상 플라스틱과 똑같다. 오염의 주범은 어업 활동이다. 환경파시즘 멈. 너가 닥쳐. 플라스틱 응원봉 사라지고 우산 비닐 요거 요건 좀 아쉽다. 예. 이거 비오는 날 어디 딱 가가지고 그럼 호텔 갈 때 술젓가락 챙겨다녀? 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앞에 이거 딱 세워져 있으면 쓰레기통만 세워져 있으면 우산 쓱 꽂아가지고 밑 옆으로 쓱 빼면은 깔끔하게 그 포장되잖아. 이거 진짜 우산 비닐 난 되게 좋은데 그거 감쌀 때 느낌 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소비기한 표시로 연간 8천억 원 이상 매년 버려지던 13억 톤 음식물이 절약됩니다. 이건 참 좋았는데 이것도 사라지는구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 쓴지 좀 오래되긴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 이렇게 그냥 아예 마시라고 앞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플라스틱 빨대는 좀 본지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버버리표 체크 교복. 요건 좀 신박하네. 상표권 분쟁에서 버버리가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이 버버리 체크 모양의 교복을 입지 못하게끔 일단은 막는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 있는 버버리 체크 문양의 이 비슷한 문양을 갖다가 싹 다 막을 수는 없는데 교복만큼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교복부터 때려버린 것 같아요 버버리에서. 안 입으면은 뭐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 이제 못 넣게 한다는 거죠 교복부터 일단. 버버리 불매운동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예 짝퉁이나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시장에서 파는 막 2만원 3만원짜리 하는 그냥 그런 그냥 가방인데 버버리 문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셨잖아요. 교복만 맡겠다는 건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면 이게 이 문양이 이쁘긴 해요. 체크 문양이 다 지네 거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체크 문양을 다 지네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있잖아. 버버리를 연상시키는 이런 패턴 이 샵 모양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이렇게 악다구니를 씁니까? 에? 버버리는 뭐 먹고 살아요? 나을바노 그건 맞지. 오토바이 무보험이 없어진다고. 맞아요. 책보라 그래가지고 책임보험. 예.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시는데 무보험으로 타는 오토바이가 없어진다. 만약에 걸리면은 벌금 엄청 내야 된다. 예.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게끔 만들고 무번호판은 말할 것도 없고 딸베헌터 건수 하나 또 잡음. 야 이제 배달업계는 진짜 정말 철칙같이 이렇게 지키고 저 생업에 해야겠어요. 그죠? 예. 워낙 좀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익스플로러는 서비스 안전 중단 앞으로 이용 불가. 이미 익스플로러 안 쓰지 않나요? 저도 지금 작업 표시줄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예. 일마가 익스플로러고 일마가 저거예요. 그 뭐냐? 이 윈도우 10에서 새로 나온 거 엣지인가? 엣지. 그리고 일마가 내가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달았으면 좋겠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말 같잖은 소리 하지 마시고. 요건 이제 그 웨일이고. 예. 저 웨일을 쓰는데 웨일이 이제 크롬 기반으로 만든 그런 그 적인데 좀 더 한국인들이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어 갖고 저는 웨일만 씁니다. 무조건. 모바일도 잘 나와 있어 갖고 로그인만 하면 똑같은 기능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예, 좋죠? 웨일이. 예. 웨일 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는데 어쨌건 뭐 잡설은 집어치우고 일만 없어져야 되긴 해요. 우리 추억의 익스플로러. 그죠? 무겁고 느리고 개새끼 지금 사라져. 씨발 새끼야.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잘했죠? 엣지는 어디다 쓰냐면은 엣지는 전 시작 페이지를 그냥 저기 그걸로 많이 냈어요. 예, 넷플릭스로만. 옛날에 넷스케이프 생각난다. 왜냐면은 넷플릭스가 네, 오른쪽 마우스 제스처가 존나 편함. 그럼 그럼. 근데 그것도 이제 크롬에서 추가해 쓸 수 있어. 넷플릭스만 쓰는 용도로 이걸 써요. 왜냐면은 엣지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그 호환성이 좋고 4K 화질, 2K 화질로 볼 수 있게끔 그걸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슨 화질로 보고 있는지 단축키 써갖고 확인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예,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엣지를 씁니다. 엣지는 무조건 이제 그 넷플릭스 재생용으로. 알겠어, 크롬만 쓸게. 시작 그 사이트를 넷플릭스로만 해놓으세요. 이제 가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엣지로 보셔야 정확하게 화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저상버스가 참 좋긴 해요, 그죠? 예. 뭐 도로에서는 굉장히 묵직하게 이야 존나 버스 크네 막 이렇게 하는데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죠? 좀 높아요 기존에 있던 버스들이. 그래가지고 무릎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올라가실 때 무릎이 좀 이렇게 무리가 좀 가니까 예 저상버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저상버스 자체가. 예 장애인분들도 편하고 여러모로 좀 편해지네요. 나는 근데 모르겠어. 내가 나만 느끼나요? 신호등에서 나 그거 바뀌는 거 뭐 이런 법 바뀌는 거 알아요? 신호등 법 바뀌는 거?
이미 지금 바뀌었나? 이제 시행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으면은 예, 우회전 틀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신호등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 아예 안 와. 아무도 없어. 올 사람도 없고 예측이 안 돼. 근데 초록불이 떠 있으면은 거기서 무조건 멈췄다가 가야 돼. 멈추고 있다가 가야 돼. 빨간불 바뀔 때까지 서 있어야 돼. 예. 그거 바뀐 지 꽤 됐어. 미국법이야. 근데 미국은 또 도로가 넓고 워낙에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신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근데 차, 진짜 씨발 우리나라는 교통도 좋고 같고 차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 와, 진짜 속 터져 뒤질 것 같아. 그죠?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고? 아니요. 그 법에서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네. 신호등 법이 이게 항상 운전을 할 때는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힘들겠지만 자, 오늘은 최근에 다시 논란인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내 이거 방금 봤던 거 맞죠? 교차로 우회전. 자, 오늘은 최근에 다시 논란인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믿음의 일부입니다. 이거 다음 달부터 바뀐다고 이제 우회전하면 안 된다 된다 말들이 많을 시간이 없으니 진짜 경찰청 오피셜을 바탕으로 빠르게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나는 차량 신호등인데요. 이게 지금처럼 적색이면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단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해도 됩니다. 심지어 경찰도 교통흐름 차원에서 빨리 가라고 하죠. 이건 심지어 바로 앞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가능한데요. 다만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당연히 우회전을 하려는데 바로 이어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입니다. 이때 지금처럼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 정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근데 요즘 사람이 다 건너고 나서도 무조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행자 보호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교통흐름도 중요한 만큼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없다면 와 그럼 난 도로에서 청라 도로 그 네바리 운전자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네. 항상 서울 갈 때 저 교차로가 있거든요. 사람 없는데 빨간불 바뀔 때까지 제발 주구장창 존버하지 마세요. 그니까 앞에서 기다리길래 다들 저러길래 어이 씨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존나 답답한데 사람 반 건너고 있는데 거기 다 줄 서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안 되나? 국민 전체 그 어? 저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뭐 카톡이라든지 뭐 저기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노이즈 마케팅 당한 거임. 그죠 그죠. 진짜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아 레알. 좀 알려주면 안 되나? 좀 살톡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정부에서? 아이 죄송합니다. 이 운전자분들 그 교차로 하실 때는. 보행자 없으면 건너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런 비행신. 공무원들 기준 좀 잡아줘. 그니까 이거 정확하게 좀 알려주지. 여기서 막 그 세월아 내월아 빨간불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속 타져 죽겠는데 덧박치는 건 뭐냐면 바이크를 탔어. 차 두 대가 막고 있어. 씨발 길 막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개빡치지. 진짜 갈 것 같은 사람 있음 방면한 때 이러니까 괜히 막으면 그거라서 사람들이 그냥 안 가는 거임 못 같아서. 두 대가 길 막아 버리면 답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클락션 울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클락션 하면 이제 나한테 싸우자 이건가? 싸우자 그거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에바야. 그래 이거 진짜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네요. 예.
이것도 전 국민 그 흡연자들 가스라이팅 존나 당했던 건데 전자담배가 그냥 저 연초보다 훨씬 안전하고 저기 한 건데 여기다 세금 매기고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그지? 전담 초창기가 좋았잖아요. 지금 뭐 액상 사고 뭐하고 하는데 돈 꽤나 들잖아요. 세금 장사 못하니까. 근데 또 비흡연자 입장에선 누카렵이잖아. 누가 칼 들고 담배 피라고 협박했냐? 꼬우면 끊어 이 개새끼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어? 이게 진짜 흡연자들 배려 안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에? 물론 길방충들 보면은 진짜 어? 담배 그 자리에서 그냥 땅바닥에 내리쳐버리고 싶고 그 막 흑인처럼 욕받고 싶지만 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 누가 담배 피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건 맞긴 한데. 어느 나라나 담배는 세금 걷기 딱 좋아. 미국에서 사고 난 건 불법 대마 농축액 써서 죽은 거고 그 외에는 사망 사고 없음. 술은 약이다. 술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있다. WHO에서 선정한 1급 발암물질 절대로 병을 예방하고 약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음주 광고로 술을 권장하고 적대감이 없음.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높은데 금연만 하라고 강요한다. 뭐 한 잔 정도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햇빛, 태닝, 오래 쐬면 건강해진다. 개소리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피부에는 해로운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외선 쐬지 말라. 이거 넘어갑시다. 할로윈 관련된 거는. 네. 오빠 차이 써녀 다른 작품 댓글 반응. 2위 여성분 참 얼큰한 여성분이죠. 예. 뭘 해도 호감. 안 볼게요 굳이. 이분한테 인정받겠다고 이약 물고 일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다. 21세기 산업이었군 양성. 안 본눈 삽니다. 처음 느낀 그 감정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희롱당하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욕하는 놈이 지는 거임. 자꾸 보니까 정든다고. 오빠 춤 조회수가 1173만이야? 아 진짜? 알고리즘 대단하네. 나 이거 100만도 안 됐을 때 몇십만일 때 내가 이거 따라 쳤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오빠 차 있어 춤 이거 치면은 제가 꽤나 위에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때 좀 제대로 못 쳤어요. 폴가이즈 하다가 이거 리액션을 한번 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 운전대 제대로 돌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대로 쳤어야 되는데. 뭘 봐? 아예 뭘 봐. 됐어. 넘어가. 이 밑으로 이제 저다 이제 또 이태원 관련되어 있는 적인데 예. 이러면 이제 인기글 보면 안 되고 전체 글로 보면 되겠죠? 위대한 사냥꾼은 뭐야? 위대한 군. 출소하면서 또 나쁜 짓을 벌이게 되면은 네. 무덤을 남았을 보여주세라. 아 쉽지 않다. 에, 쉽지 않네요. 에. 마동석 범죄도시 3 첫 스틸 공개. 범죄도시가 진짜 잘 됐잖아요 속편이. 그죠? 에. 원래 우리나라는 뭐 2 나온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일단 아씨 이봐 또 하네. 그거 좀 그냥 좀 레전드였으면 좀 놔두지 굳이 그걸 또 글 또 어? 그 좀 가장 그 예시가 타짜 같은 거 원아이드 제 완전 좆바 같잖아요. 예? 무슨 느닷없이 막 물렁감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예? 그 좀 대도 않는 그런 스토리에 어
그 영상 그 영화 족같이 찍어갖고 막 그런 그 속편들이 막 오히려 원작을 훼손시킨다는 그런 예,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우리들의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범죄도시2는 완전 레전드였단 말이죠. 예. 나 저도 속편 저는 원 그 1편보다도 재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분노의 질주 시리즈 마냥 3, 4, 5, 6 이거 계속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 유일한 시리즈가 우레메로 알고 있어요. 우레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어린이 영화 말고도 우리나라 진짜 그 좀 흥한 영화들이 좀 작품성도 좀 있고 대중성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3인데 3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래요. 배경은. 예. 마계 도시 인천. 와, 주먹 크기 봐라. 넘사벽이네. 트로트 가수가 콘서트 열면 생각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에바지. 아따 할매요. 에반데. 니쿤 잘 떠오르네. 필리핀 아줌마 환장하면서 뻐드렁이 드러내면서 니쿤 막 안고 막 진짜 불편해하는데 좀 광기가 아닌가? 여성 주차장 사라집니까? 을 없애기로 했어요. 대신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름만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쨌건 소식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게 뭐가 달라 씨발 새끼들아 이 새끼들 진짜 가면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또 말장난하네 개새끼들 이거 주차구역인데요 영유아나 임산부 그리고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탄 차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주차 공간도 넓죠 서울시도 내년부터 여성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없으냐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정작 여성들도 잘 안 써요 서울시가 조사하니까 어? 여성 이동이 어? 노약자가 들어간다? 가족 우선 주차장? 어? 이거 귀한데? 이건 인정이야. 이건 인정이야. 그럼 또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도 막연하게 여성이라는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아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데려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진짜 스프레이 존나 뿌려줄게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 아, 이거 뭐 가족 우선 그 주차장 이 뭐 의미 좋네요. 예. 이거 우리가 무조건 깔 건 아닌 것 같고 색깔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PTSD가 있잖아요. 또 윤석열 찍었던 이유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또 무고죄 이런 거 형벌 강화시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애매모호하게 지금 여성가족부가 없애냐 안 없애냐 하면서 이준석 쳐내고 막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PTSD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었던 건데 요거는 찬성입니다. 충무김밥 창렬 논란은 항상 있었죠. 예. 6,000원 받아도 손해라는 메뉴 충무김밥 이거는 쉴드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쿨한 단일 메뉴 충무김밥 5,000원이라고 치면은 이 국이 저는 그래도 소고기 묵국 소고기 뭐 건더기 몇 개 안 나와도 소고기 그 냄새라도 좀 이렇게 그 풍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죠? 그 가스오가핀가 뭐 그거 그 국물 그 저 분식집에서 내놓는 그 기본 국물 김밥 먹을 때 먹으라고 그 나오는 그 국물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거 그 원가 그 말도 안 되거든요. 예, 엄청 싸요.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가스 오가시? 예, 놀리지 말고 얘기해 봐봐. 가스 오부시, 가스 오부시 국물.
그래, 이거 가다랑어포 육수 요거. 에. 만드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예. 가스오부시에요. 가스오가 피 이응진 리오 예, 예, 예. 가스오부시 요거 시중에 파는 거 있어요. 시중에 파는 거 있는데 그거 그냥 뭐 몇 수 그 한 국자 해 가지고 큰 통에다 그 한 국자 그 뿌려 넣고 끓이면은 그만이야. 예. 진짜 이거 뭐 별거 없거든요. 그냥 간장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지금 단무지 뭐 석박 뭐 석박지도 뭐 그냥 단무지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거 그 뭐 어묵에다 그 오뎅에다가 이렇게 오징어 좀 다리 몇 개 들어가 있고 충무김밥 구성에 보통 이런 식인데. 근데 이 김밥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김도 두꺼운 걸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 다 변명 같습니다, 뭔가. 예. 충무김밥 비싼 이유. 이건 개소리고. 네. 저거는 저러면 비싸지. 그치? 맞지? 저러면 비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드렸던 이 물엿이라는 게 오이나 먹는 거랑 맛이 그럼 사이즈는 하나 둘 이 테이블 똑같이 하시고 만약에 맛이 없다 그러면 다른 냄새 고춧가루 풋내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다른 양념 요리하는 방법인 것 같고 뭐 원가 따지면 뭐 솔직히 뭐 먹을 거 없죠. 근데 충무김밥 이렇게 해가 이 구성에 6,000원이면은 사실 좀 갸우뚱해지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사 먹겠다라는 의지는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라든지 휴게실이 아니라 휴게소. 예. 알감자 먹기 너무 저 아 좀 질린다. 뭐 색다른 거 없나? 그래서 쓱 봤는데 옆에 충무김밥 판다. 근데 이게 5,000원, 6,000원이야. 그럼 좀 사 먹을 의향은 있어요. 한 번씩은 먹을 만하다. 담배거니. 그죠? 예. 이 족 같은 음료가 아직까지 단종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연매출 100억, 원조 힐링 음료의 힘, 소래눈. 연평균 매출이 100억이라는데요. 1년에 소래눈이 100억 원어치 팔린대요. 야. 근데 나 이거 나 그냥 보이지도 않던데. 그죠? 지방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뭐 허름한 슈퍼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만 봤었던 것 같고 이거 제일 많이 파는 곳이 저 목욕탕 아니에요? 그죠? 아 난 이거 진짜 못 먹겠던데. 뭔 소리야. 대자와 존나 맛있는데 니마. 에 대자와는 실론티는 에 소래눈만 극혐이고 대자와 실론티는 먹을만해요. 외계인들이 사먹노? 누가 사 먹는지 의문이다. 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은근 중독임. 청량감이 뒤진다고? 난 잘 모르겠던데. 은근 소래눈 중독자 많아 마약했나 봐. 아, 난 소래눈 그 약간 치약 맛 나던데. 내 기억이 맞다면. 소래눈 최근에 이국주가 방송 나와서 술에 타 먹는 거 나온 키우 키우. 아. 아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셨죠?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이제 성장 같은 걸 이제 원테이크로 찍는 건데 CG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존나 고생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야.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장면이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쿨 2. 브레이킹 쿨 3.